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FET 2급 24회 이론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풀어보시고 수업 들으셔야 되겠죠, 먼저. 자, 1번부터 한번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다음 중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이 경영 성과는 뭐죠? 손익계산서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 주석이라든지 현금흐름표란 이런 게 재무제표다. FET급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안 물어보니까 재무제표에 해당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답은 경영성과를 나타낸 것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다음 거래가 항공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항공기업은 상품을 50만 원에 사면서 자변에 상품 50을 테고 돈을 어떻게 줬냐 하면 현금 10만 원하고 약속보험 40으로 발행해 지급했죠, 그렇죠? 그럼 대변에 현금하고 지급보험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괴를 보시면 이렇게 분괴 모양새가 나오겠죠,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 거래를 보시고 이 분괴를 보시고 이제 미치는 영향을 찾는 거예요, 하나씩. 자, 볼까요? 일단 보시면 자산 50이 증가하는데 반대로 이제 자산이 또 10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순증가는 40이죠. 이해하시겠죠? 상품 50 늘었지만 현금 10 줄었으니까 자산의 순증가는 40이고 동시에 부채가 또 40이 증가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죠. 그래서 보시면 1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자산과 부채가 증가한다. 2번은 자본은 아무 상관없잖아. 그렇죠? 3번에도 자본은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4번 같은 경우는 자산이 감소하진 않죠. 물론 현금만 보시면 감소하는 것 같지만 순증가는 40이잖아. 그렇죠? 늘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을 볼까요? 다음에 회계 처리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차변에 자산 생기고 반대편 대변은 부채가 생기는 거래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외상 매출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분괴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겠죠? 매출 채권, 뭐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묶어서 부르는 이름, 그죠? 한쪽에서는 자산이 100이 줄고, 한쪽은 자산이 100이 늘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아니죠. 한쪽에 자산 늘고, 자산 생기고, 한쪽은 부채 생기는 거래 찾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에 대한 원금액을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그럼 분괴가 이렇게 나오겠죠? 차입금이 줄고, 현금이 줄었네요. 여기 해당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3번을 볼까요?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선수금이죠. 부채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분괴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현금이란 자산이 100이 늘고 선수금 부채잖아. 그렇죠? 부채, 선수금이란 부채가 100이 생겨서 여기에 딱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3번. 그렇죠? 4번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자, 4번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단기 매매 증권이 100이 올라갔대요. 평가 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을 늘리고 대변은 평가 이익이란 영업의 수익을 잡는 거죠. 그죠? 여기 해당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 아까.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4번은, 다음은 항공기업의 매출 채권, 뭐,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해당하는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김 부장님, 정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김 부장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서울의 매출 채권 회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출 채권 받을 게 있었는데 100만 원 회수 불능이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 돈 떼이면 어떻게 해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을 줄이고 차변은 대손 충당금 쌓아둔 거 있으면 그걸로 메꾸고 모자라면 상각비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60만 원만큼 충당금 잔액이 있으니까 60은 대손 충당금, 나머지 40은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대손 상각비죠, 그죠? 그래서 분괴를 보시면 분괴가 이런 모양새가 나오겠죠? 100만 원 없애고 쌓아둔 만큼은 충당금으로 메꾸시고 모자란 건 비용 처리,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그죠? 4번. 뭐 재손실은 아실 테고 불나서 뭐 건물이 소실되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란 건 뭐죠? 매출 채권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거, 그죠? 거기에 대해서 돈 떼이면 우리가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 잡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될 테고. 자, 그 다음 5번 볼까요? 자, 다음은 손익계산서. 항공의 손익계산서 1부인데 가액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있거든요. 가액 금액. 가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글자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매출액이 100이고 매출원가는 모르겠다? 매출총이익이 70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100이고 매출총이익이 70이라면 당연히 매출원가 중간에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야 되죠? 이건 산수잖아. 그렇죠? 70만 원 돼야 되겠지. 그래야 매출총이익이 30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요 매출원가를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이거죠, 그죠? 기초 상품 재고액 10이 있었고,
단기 상품 매입액은 80이 돼요.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70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얼마가 돼야지 매출 원가가 70 나올까요? 10만 원하고 80만 원, 90에서 얼마를 빼야지 70이 되는 거예요. 20을 빼야 되겠죠. 20, 그렇죠? 20을 빼면 매출 원가가 7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 원가 공식을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은 물어본 건 기말 재고액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0만 원. 자, 그다음 볼까요? 6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기업의 손익계산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해요. 영업의 비용. 우리가 비용은 크게 보시면 이제 판매관리비랑 영업의 비용 구분하죠. 그렇죠? 도전에서는 이제 판매관리비가 주로 800원대고 영업의 비용이 주로 900원대잖아요. 그렇죠? 영업의 비용이 아닌 걸 고르래요. 그래서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얘도 영업의 비용이죠. 급여는 우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급여, 판매관리비죠.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운임, 운반비가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자, 매입운임 어떻게 합니까? 운반비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든 자산 똑같잖아요. 상품을 사든, 뭐, 토지를 사든, 건물을 사든 간에, 그죠? 그 자산을 사용할 때까지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다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상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사는데 운반비가 1,000원 나갔습니다. 나 상품 얼마 주고 산 거죠? 11,000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죠? 상품의 원가에 포함시켜라.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어디냐 하면,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이거는 팔 때 운반비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지만 내가 상품을 살 때 운반비는 2번처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품의 취득원가 10,000원짜리 사는데 1,000원 운반비가 나가면 11,000원으로 잡는 거죠. 그렇죠? 가산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그다음 8번 볼까요? 자, 다음 중에 부채 총액에 영향을 주는 거래가 아닌 것은 부채 전체 총액 금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 거래가 아닌 걸 찾으래요. 지금 보시면. 자, 1번을 보시면 이자 비용 미지급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할 때 내년도 나간 돈은 내년도에 나가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올해 이자를 계산해서 차변의 이자 비용 그리고 네, 대변의 미지급 이자 잡죠. 그렇죠? 미지급 비용이죠. 도전에서는 계정 감은기. 그래서 부채가 늘었죠. 부채가 일단 늘었다. 1번은 맞고 거래가 아닌 걸 찾으래요. 부채 전체 총액이 늘거나 줄지 않는 거래. 자, 2번을 보시면 장기 차입금 1년 후에 갚을 돈이었는데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거 도전에서는 개정과목 유동성 장기 부채죠. 그렇죠?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할 때 이름을 갈아 끼잖아요. 장기 차입금을 줄이고 얘를 이름 갈아 끼죠. 이건 나 내년에 갚을 거야. 유동성 장기 부채 도전 개정과목은 뭐 답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튼 간에 비유동을 유동으로. 그렇죠? 그럼 보시면 부채 전체 총액에 영향이 있어요. 보세요. 없죠? 부채 하나 줄고 부채 하나 늘었으니까 실제 부채 총액에는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죠. 왜 2번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계속 볼게요. 그다음 3번 보시면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갚았어요. 부채가 줄었겠지. 빚 갚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예, 부채가 줄었죠? 그다음 4번을 보시면 상품 매출을 위해서 계약금을 선수했습니다. 아까 우리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이랑 부채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가 늘었죠. 그죠? 그래서 부채 전체 총액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아까 동그라미 2번이었죠. 그죠? 장기 차입금인 유동성으로 바뀐 케이스. 그래서 아까 그거 같은 경우는 수동 결산할 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실기에서. 자, 그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업의 2017년도 자본에 관한 내역입니다. 기말 자본을 계산해 보세요.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기초에 1월 1일 날 자본이 얼마가 있었냐 하면 20만 원이 있었대요. 자본. 그렇죠? 그럼 자본이 중간에 늘거나 줄거나. 그렇죠? 늘어나는 것은 왜 늘어요? 회사 이익이 생기면 그걸로 자본이 늘거나 아니면 돈을 또 추가적으로 출자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20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에 올 한 해 동안 수익이 40이고 비용이 30이래요. 그러면 10만큼 10만 원만큼 이익이 생기니까 얘는 이익은 자본금이 합산되죠. 자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럼 30이 되겠지. 근데 추가적으로 또 5만 원 더 출자했대요. 5만 원. 5만 원 더 늘었겠지. 그래서 20에서 단기 순이익으로 10 늘고 추가 출자해서 5만 원 늘었으니까 35만 원 되겠죠. 그렇죠? 공식으로 쓴다면 35만 원이 12월 말에 자본금이 되겠죠. 그렇죠? 자본 35만 원. 이거 공식 아시겠죠? 방금 제가 계산한 거. 그래서 답은 3번 35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나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를 보시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처분하고 아직 받지 못하는 금액. 사용하는 컴퓨터는 비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는 뭐예요? 미수금이지. 그렇죠? 미수금. 미수금이 되겠죠? 미수금. 두 개 중에 하나겠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파는 회사라면 어떻게 돼요? 판매용 컴퓨터를 처분하고 외상 매출금이죠, 그거. 그죠? 그래서 판매용 컴퓨터라면 상품이니까. 근데 이거는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깔린 가정이 비품입니다라는 가정이니까 미수금 될 테고. 그 다음, 나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선지금. 미리 줬어요.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 계약금 주면 선급금이죠. 그래서 답은 미수금, 너는 선급금이 되겠죠. 그쵸? 답은 4번이 되겠죠. 계정과목 물어보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자산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서비스 제공하는 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중요한 게 이거죠.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And 물리적 형태가 있습니다. 유형 자산이죠, 그죠? 사용 목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습니다. 유형 자산. 없으면, 형태 없으면 무형 자산이고, 그죠? 그리고 또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거래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은 장기간 동안 쓰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감가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혹시 1년 뭐 이내 쓰는 거 뭐 볼펜 같은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소모품비,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는 비용 처리하는데 1년 이상 쓸 겁니다. 형태도 있어요. 무형. 아, 죄송합니다. 유형 자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게 건물이죠. 산업 재산권은 뭐죠? 특허권, 상표권 부를 때 우리가 이거 부르잖아. 그렇죠? 무형 자산. 임차 보증금은 보증금 맡긴 거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 영어권은 우형 자산이죠. 그렇죠? 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건물.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거래를 고르래요. 자산 늘지 않는 거래. 자, 1번 볼까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보통 예금에 예치했습니다. 보통 예금이란 자산이 늘겠죠. 너 늘었어. 넌 아니야. 그렇죠? 않는 거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이번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시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늘겠지, 그쵸? 그래서 얘도 자산 늘었어요, 다. 뭐 매출 채권. 이번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은 자산이 생기지 않는 거래 고르라고 했어요, 지금. 그 다음 3번 직원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거래 고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급여가 나가면서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줄었죠, 거꾸로. 증가한 게 아니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도 해볼까요? 토지를 외상으로 샀어요. 토지라는 자산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지급금이나 부채가 생기죠. 자산 늘었죠. 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너 감소하고 있네. 동그라미 3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 13번 봅시다. 13번은 조금 이제 긴 문제인데 꽤 하나씩. 항공기업은 2016년도 1월 1일 날 은행으로부터 3년 만기, 3년 후에 갚는 조건으로 연이자 10% 조건으로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만기 시 원금하고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3년치 이자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데요. 자, 문제는 2017년도 결산 후에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과 재무상태표상의 미지급 이자를 찾아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도 첫 해, 2017년도 두 번째 해 말 끝나고 나서 손익계산서랑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이자 비용과 미지급 이자 찾아보래요. 그럼 이렇게 하겠죠. 10만 원에 연이자 10%니까 1년 이자 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2016년 이자 만 원, 2017년 이자 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물어본 것은 손익계산서는 1년마다 끊어서 보고하잖아. 그렇죠? 따라서 2017년도 손익계산서 이자는 한 해 이자 얘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무상태표상의 미지급 이자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안 줬던 거 다 포함해서 얘까지 포함해서 남겨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에는 요 한 해 이자만 표시되지만 재무상태표상에는 그동안 안 줬던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이자가 다 모아져서 나올 테니까 2만 원 되겠죠. 그렇죠? 이자 비용은 만 원, 재무상태표의 미지급 이자는 2만 원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뭐 단위로 계산한다. 이거는 이제 복리 단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자에 이자 붙는 걸 복리라 부르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10만 원에 곱하기 10% 해라. 매년 그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있죠. 이자 비용은 1년마다 만 원씩. 만 원, 만 원. 그렇죠? 2016년 만 원, 2017년 만 원. 미지급 이자는 재무상태표의 미지급 이자는 첫해 이자 만 원, 두 번째 이자 만 원, 그동안 안 준 이자 다 합산해서 적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볼까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 이자 비용 2만 원, 미지급 이자 2만 원 되겠네요.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으로 도전해서
자, 그 다음은 14번 다음 거래 결과로 나타나는 항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우리가 결산할 때 이제 상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자, 1번. 1년분 임차료 미리 지급했습니다. 돈을 우리가 내년치를 미리 주면 12월 말에 가서 무슨 분기하죠? 내년치 비용은 선급 비용으로 갈아 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가 아니라 선급 비용이죠, 이거. 선급 비용. 주로 보험료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결산 문제에서도. 그다음 2번 이자 비용이 발생했으나 올해 이자지만 지급기일을 미도래로 돈은 내년에 나가요. 그럼 올해 이자만큼을 우리가 이자 비용과 미지급 비용으로 잡자, 그렇죠? 그래서 2번 맞네요. 이 답은 2번이 맞네. 3번도 봅시다. 3번 대여금에 대한 1년치 이자 미리 받았습니다. 내년치 이자까지 다 받았어요. 그럼 내년치 이자 부분은 12월 말에 가서 뭐 하죠? 선수 수익으로 하죠. 그렇죠? 선급 비용이 아니라 선수 미리 받은 수익이라고 해서 선수 수익으로 우리가 갈아 끼잖아요. 분기에 다시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4번 상품 매출에 대한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수가 아니라 미지급이지. 미지급 비용. 그렇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2번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막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서. 다음 신문기사에 나타나는 내용을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거 보고 이제 무슨 계정 과목이 만들어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항공기업은 연말 연시를 맞아 교육부에서 추천한 소년, 소녀, 가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가졌다. 뭐죠? 기부한 거죠. 그렇죠? 기부금이죠. 기부금. 그렇죠? 답은. 그래서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또요. 4번 기부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4회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시면 주로 이제 FAT 2급에서는 뭐 분괘라든지 계정 과목 내용을 주로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24회 FAT 2급 이론 쪽은 마무리하고 실기에서 실기는 다시 또 설명을 따로 드릴 테니까 실기를 또 먼저 풀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